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아무튼 잘 왔다.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엄마!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널 속이다니?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여보. 에이! 어, 아들. 오랜만이야. 엄마 지금 집이야? 응? 어, 어. 집에 있긴 한데 왜? 가족여행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엄마네 집 근처길래 잠깐 들려려고. 아, 아니야. 예. 그냥 집에 가서 쉬어. 가고 있어요. 15분 오면 도착하니까 이따 봬요. 아우, 아드님이 마음이 떳떳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왜? 당황하시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색을 하시지? 변신을 하고 나오셨네요. 어,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하나 봐요. 네. 괜찮아. 평소처럼만 하면 돼.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해요 어머니. 엄마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래, 아무튼 잘 왔다. 자, 잠깐만 앉아서들 기다려. 응? 차 좀 내올게.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네요. 네. 자, 아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다. 엄마, 나 사실 할 말이 좀 있는데. 저 표정은? 심상치가 않아요. 뭔데? 아버지 유산 우리한테 미리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아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 사람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아버지 유언 기억 안 나니? 내가 죽기 전까진 재산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지. 돈 얘기할 거면 그만들 돌아가. 엄마. 화내지 말고 지아랑 놀아요. 아이고, 할미가 우리 지아 때문에 웃는다, 웃어. 그래, 우리 지아 할미랑 뭐하고 놀까? 미용실 놀이. 지아가 할머니 머리 해줄게. 아우, 얘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만하지 못해! 어, 너무 예민 반응이신데? 엄마, 애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저희한테 화가 나셔도 그렇지 왜 지아한테까지 그러세요?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지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 때는 상처 크게 받죠 아기 그, 때는. 아니 근데 좀 심하게 흔들긴 했어요. 네, 거의 약간 머리채 잡듯이. 니들 그만 돌아가 얼른. 벌써? 우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너희 집으로 가든지 할 테니까 오늘처럼 아무 데나 찾아오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엄마. 가자.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우리 몫으로 남겨주신 거 미리 주면 어떻다고? 그러게 말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지아야 가자. 이게 뭐야? 지아야 너 뭘 만진 거야? 아, 어머니는 청소도 안 하시나? 애손이 이게 뭐야? 근데 우리 드라마에서 저게 굳이 왜 나왔냐? 그렇죠. 야, 저게 저게 뭔가?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 다녀오셨어요?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네, 아주머니. 이거 입었던 월급이에요. 집이 넓어서 청소하기 어려울 텐데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 이게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아니었네요. 어머, 어머, 반전. 내가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잘하는 게 당연하지. 쓰고 계시긴 하네요.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계속 쓰시네요.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예전에는 마사지샵에도 자주 오고 하더니 왜 요즘 통 안 보여? 아직 그 집 사는 거 맞지? 그럼 언제 한번 초대할게. 원래 굉장히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네. 상한 것 같아. 뭐 힘든 일이 있어? 어디가 안 좋으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정순이 제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남편이 남겨준 재산도 많겠다. 돈 팡팡 쓰면서 편하게 살 텐데. 하긴 부잣집 사모님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얘 얼른 먹기나 하자. 응? 그래. 더우면 모자 좀 벗어. 여기가 난방이 세긴 하더라. 아니야, 괜찮아. 나 하나도 안 더워. 땀이 많이 나는데? 응? 아, 괜찮아. 원래 패션 피플들은 더울 땐 춥게, 추울 땐 덥게 입죠. 그렇죠. 예. 이젠 더워서 모자도 못 쓰겠네. 여보세요?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엄마가 돈 얘기하지 말랬지. 그만 끊는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해서. 뭐? 갑자기 왜? 나랑 지아 엄마가 요즘 일이 바빠서 지아 챙겨줄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 구하는 것보다 엄마가 봐주면 안심될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사람 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지아가 좀 별나. 남 손에 맡겼다가 애 구박이라도 하면 어떡해. 아, 또 할머니 마음이 움직이죠. 그렇죠.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지아, 아이고. 우리 지아 잘 놀았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머니 멀리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여기 계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알았다. 내 걱정하지 말고 니들은 얼른 출근 준비들이나 해. 네. 자. 아이고. 모자 저 사이는? 도망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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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저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아우 지아야. 아우 할머니가 집에서 물르면 안 된다 그랬지? 이리 줘. 어? 싫어. 이게 더 재밌단 말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차가. 아우 하지마. 이런. 아우 이리 줘. 흑채 맞네. 흑채 맞네. 아, 모든 탈모인들의 마음이 저렇습니다. 네.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던 건데. 재야, 귤 안 먹을래? 괜찮아? 자, 일로 와, 귤 먹어. 자, 아. 어머니, 답답했을 텐데 모자 벗고 계세요. 어? 바람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에이, 엄마. 아무리 패션이 중요해도 그렇지.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모자는 뭐하러 쓰고 계셔. 괜찮다니까 그러네. 할머니, 저랑 술래잡기예요. 아이고, 그럴까? 네. 우리 지아 잡으러 간다. 엄마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지아 잡아라. 지아 잡아라. 지아 잡자. 지아 잡아라. 아이고. 엄마.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 머리가. 어머니. 아, 정수리를 볼 일이 없으니까. 아, 저렇게까지? 어떡해. 나 진짜 니들한테 절대 보여주기 싫었는데. 엄마,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엄마 머리숱 많았잖아.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자꾸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 피부도 푸석해지고 손톱도 자꾸 부러지고. 그래서 계속 모자랑 두 건 쓰고 계셨던 거예요?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말씀하시지. 창피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흑채랑 모자로 숨기고 있었던 건데.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머니. 아무래도 어머니 영양분이 부족해서 탈모 생기신 것 같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대로 식사도 안 챙기셨을 거 아니야. 그치. 예전보다 살도 많이 빠지셨고. 이참에 우리 집에 좀 더 계시라고 하자. 뭐? 진심이야?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면 어머니 그 집 하실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뭐라도 좀 주시지 않겠어? 야, 믿네요. 아니 어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 아니 아들도 똑같아 걔. 오빠 죽겠어. 당신은 그 전에 부동산 가서 그 집 시세 좀 알아봐. 얼쑤? 아이고야.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알아볼게. 오케이. 아들이 아니라 왜 쓰네요. 엄마.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엄마! 여보 왜 그래? 엄마 어디 계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널 속이다니? 엄마 집! 그 집이 대체 왜 경매로 넘어간 거냐고? 아, 경매에 넘어갔구나. 미안하다. 내가 진작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실은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났어. 빚이 워낙 어마어마해서 평생 모은 재산이며 집까지 다 넘길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그런데 그걸 나한테 왜 숨긴 거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 홀대받을까봐? 니들한테 절대 나 돈 없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가뜩이나 돈 밝히는 니들이 나 돈 없는 거 알면 버릴까봐 걱정하신 거지. 아, 좀 눈물 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그럼 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면서 지낸 거야? 저번에는 그 집에 있었잖아. 그 집에서 청소를 해주면서 그 근처에 작은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었어. 나 돈 밝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래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아는 놈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뭘로 보고 있... 엄마,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여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지아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에휴, 진짜 아버지 참 너무하시네. 에휴. 심하게 빠지시네. 바닥에 그냥 아주 내 머리카락 천지네. 어머니! 왜? 내가 뭐 도와줄까? 어머니, 반찬 하실 때 꼭 모자 좀 쓰고 해주세요. 반찬에서도 머리카락 나오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 쓰고 할게. 좋게 들으면 좋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안 좋게 들으면 아주 세상에 버릇없는 이야기죠. 하얀색이다. 아이고, 잘했다. 또 한 번 해볼까? 아이고, 잘했어요. 또. 냄새. 응? 냄새? 무슨 냄새? 응? 냄새? 아, 땀을 많이 흘리셔서? 응? 뭐 어떡해? 뭐지? 이게 뭐야? 아, 이걸 어떡하면 좋아. 어디 간다는 거야 지금?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이리 줘. 이리 줘. 아유, 진짜. 아니 왜 갑자기 가신다는 건데? 아니 뭐 나나 이 사람이 엄마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요? 어머니, 아침에 제가 반찬 때문에 뭐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유, 그런 거 아니야. 나 좀 그냥 가게 둬. 이리 줘. 아유, 진짜. 엄마. 엄마 또 남의 집 청소하면서 월세살이 하려고? 아, 그럼 우리 마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맞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 어머니. 아우, 이거 진짜. 어머니. 어머,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유실금이시고. 아, 네. 유실금. 아, 어떡해. 미안하다. 내가 몸이 다 망가졌나 봐.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나이 60이 요시금이 웬 말이니. 머리도 자꾸 빠지고.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어머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어머니. 이게 비밀이 이제 다 없어지고 아들 내외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하면서 아, 일단락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중년 여성들의 가장 고민이라는 요실금이 우리의 주인공 정순님께 찾아왔어요. 사실 뭐 어느 부모가 자기의 뭐 약한 모습이나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겠어요, 자식들한테. 그렇죠. 근데 요실금이라는 게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일당백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이 질환들이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탈모랑 요실금이 또 연관이 있는지. 이게 갈수록 수빈 씨가 점점 예리해지시니까. 그렇죠. 이러다 이제 의사 되겠다고 했어. 탈모랑 요실금 두 질환이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이제 원인이 같을 수 있다라는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여성 호르몬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성 호르몬이 탈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모발도 증가한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여성 호르몬 감소가 체내의 콜라겐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콜라겐 하면 피부 탄력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두피도 결국은 피부잖아요. 모발이 만들어지는 이 모낭이 피부의 진피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진피층의 90%가 바로 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피층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모낭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탈모가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아까 요실금과 이 탈모가 원인이 같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실금도 그러면 콜라겐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이 관략근, 근육과 피부잖아요. 네, 이 특히 관략근의 80%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실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콜라겐의 양과 질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완경하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체내에 있는 여성 호르몬과 그 콜라겐의 양이 확 같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콜라겐 양과 비슷하게 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체내 콜라겐의 양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의 콜라겐 양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완경 이후 5년 이내 콜라겐의 양은 한 30% 이하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년 이후가 되면 여성분들에게서 탈모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는 몰랐던 우리 탈모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콜라겐이 탈모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똑같이 알아봐야 우리 일당백이죠. 모발 건강을 지키는 법 오늘도 한의원 셰프님이 준비를 하셨답니다. 한의원 셰프의 일당백 솔루션 먼저 화면으로 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발 지킴이 음식은 바나나 찹쌀떡입니다. 바나나 찹쌀떡의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재료는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반죽을 전자레인지에 익힐 때는 한 번에 익히지 마시고요. 2분 간격으로 뒤적여 주시면서 세 번 정도 돌려서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셰프님이 마련하신 우리 일당백 솔루션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바나나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네. 짜잔! 우리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검은콩, 뭐 검은깨 이런 건 모발에 좋다고 들었는데 네. 바나나는 진짜 의외의 식품이네요. 시식해 보실까요? 네. 찹쌀떡이죠? 어머! 아 이거 이렇게 이 안에 바나나가 가득 들어있어요. 얘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조용해져요. 말이 없어져요. 이 바나나를 먹으면 뭐야? 나한테 바나나? 커피 써! 매실 이후로 쇼크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같이 쇠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근육 회복을 진짜 빨리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바나나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자면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그 귀족 음식이었다고 해요. 장롱에 넣고 먹었죠. 네. 네. 이런 바나나가 정말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바나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네.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바나나에는 식이섬유 외에도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5인 판토텐산 들어보셨나요? 네. 이 성분이 바로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B6 물질도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물질은 탈모를 유발하는 모낭의 물질을 제어를 하고 발모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내 병원에서 성인 480명 정도를 8개월간 비타민 B군을 섭취하도록 한 다음에 모발 건강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비타민 B5, B6를 섭취한 군은 모발의 굵기뿐만 아니라 모발의 총 개수에도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바나나만큼 구하기 쉽고 섭취하기 편한 과일도 없잖아요, 사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섭취하시면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군과 함께 그 칼륨이라던가 식이섬유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단, 당뇨 환자라던가 당을 좀 제한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 하루에 반 개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탈모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뭐가 준비되어 있을지 보시죠. 모발에 도움되는 우리 일당백 두 번째 솔루션 콜라겐 요거트가 두 번째 솔루션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와! 여기 위에 이렇게 콜라겐이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섞어서 야 맛있겠어요. 여기도 어김없이 바나나가 들어있네요. 아, 벌써부터 머리가 풍성해지는 기분이네요. 오, 늘었어요. 머리가 좀 풍성해진 것 같아요. 콜라겐이 함유가 된 바르는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콜라겐을 바르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직접 먹는 게 좋은지. 근데 사실 콜라겐을 피부에 바르면 표피층까지만 도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콜라겐의 경우에는 피부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70% 이상이 진피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피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바르는 것보다는 경구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발을 생성하는 모낭은 진피층에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 건강을 위해서라도 경구로 그 콜라겐을 섭취를 하는 게 더욱 그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한의원 셰프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콜라겐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이름도 살짝 어려워요. 이 콜라겐은 뭐가 다른 건가요? 콜라겐이 주로 많은 곳이 생선 껍질 등 이런 데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생선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어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체내 이용률이 84%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류 콜라겐의 분자 크기가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머리카락 굵기의 12만 5천분의 1 가늠이나 될까요? 이 정도 크기로 굉장히 작은 저분자이기 때문에 흡수력도 워낙 좋고요. 피부 속 세포랑 동일 구조로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됐을 때 우리가 사용하기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콜라겐을 섭취하면 모발 건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가요? 40에서 60세 사이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아침, 점심, 저녁 2g씩 하루 총 6g의 콜라겐을 12주간 섭취하도록 한 후에 모발의 상태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요. 그 결과 모발의 개수는 12.8%, 모낭당 모발의 개수는 53.3%가 증가를 했고요. 모발의 굵기도 더 굵어지고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 대박이다. 한현 셰프님께서 이 콜라겐 요거트에 바나나를 곁들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5, B6 외에도 비오틴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 있는데요. 비오틴 들어보셨죠? 손톱. 네, 모발에 좋은 성분, 뭐 손톱 이런데 이제 좋은 성분으로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오틴도 비타민 B군의 일종인데 이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먹으면 좋은 이유가 체내 에서 콜라겐을 합성시킬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오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타민 B7 비오틴을 독일어로 Haarunterhaut. Haarunterhaut. 예, 이 독일어의 앞글자를 따서 비타민 H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Haarunterhaut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면 Hair and Skin. 우리
모발과 피부란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 모발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비타민 B7, 비오틴이라는 거죠. 사실 해외에서는 이 탈모라던가 손발톱 세포 재생하는 거라던가 피부 질환 치료제로 활용될 정도로 각광받는 비타민인데, 안타깝게 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9명이 이 비오틴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따르면 이 비오틴과 콜라겐을 함께 먹었더니 모발의 양은 물론 그 모발의 밀도라던가 광택, 모발 강도 모두 다 개선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콜라겐이 부족하면 다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콜라겐을 그러면 적당량을 잘 섭취하면 도움받는 곳이 또 있나요? 네, 아까 콜라겐 부족이 뼈 건강과도 네. 또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콜라겐 섭취가 무릎 관절염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을 가진 노인 여성들에게 6개월간 콜라겐을 섭취하도록 한 후 살펴봤더니 관절 통증이 줄었고 신체 활동 정도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또 30에서 60세 사이 얼굴 피부의 건조함을 호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1g씩 12주간 콜라겐을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섭취 2주부터는 약 63%의 여성들에게서 피부 각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2주 연구가 끝난 시점에서는 약 82%에서 피부 각질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콜라겐 하면 사실 남성분들은 왠지 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좀 거리감을 많이 있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뻐지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머리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위해서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어류에서 추출되는 것만큼 어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콜라겐 하루에 섭취 권장량이 1000mg에서 3000mg인 만큼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먹는 게 중요한데요. 시중에 콜라겐 제품이 워낙 많잖아요. 국내 콜라겐 제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콜라겐이 그 전체 중에 3.6%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100개 중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콜라겐을 제가 오늘 쭉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실속 있는 뷰티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예뻐진다는 공식이 제대로 설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일당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가지 건강상식 모두 다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리얼 건강 스토리 일당백!